보는데 거짓말이에요?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해도 너무하는구나.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애한테 옛날 남자하고 만나는 걸 남편한테 가르쳐주면 얘 보고 결혼 생활 잘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? 그게 제 잘못이에요, 어머니? 그렇게 아가씨가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죠. 누가 누굴 보고 행실을 지적이야, 지금? 난 적어도 남을 해치진 않아.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? 미안하다고 했잖아! 난 몇 시간씩 무릎 꿇고 울었어. 애미야, 내가 뭘 해줘야 풀리겠니? 어떻게 해줘야 풀리겠어? 너희 친정에 생활비도 보태주고 난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. 그 돈으로 제가 겪은 숨을 잊으란 건가요? 왜 꼴먹은 벙어리가 됐어요? 아까 말 잘했잖아요. 아가씨들 이런 식이에요. 옆에서 깐죽대는 거. 아유, 저걸 어떡하니? 네 오빠 내 말 믿지도 않고. 어, 미친 것 같아. 얘, 말 조심해. 또 듣고 담아둘라. 오빠도 알아야 돼. 지 마누라 상태가 어떤지. 내 말 안 듣는다니까.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꿈쩍도 안 해. 훈이도 남 밉다 그러고. 아유, 요즘 같으면 살 맛이 안 난다. 살 맛이 안 나. 아,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당할 순 없잖아. 그럼 몰카하자. 몰카? 몰래카메라. 우리 앞에서 딴소리 하는 거 찍어서 보여주자고. 어, 자기야, 캠코더 어디다 놨어? 마루에 있어. TV 사람 밑에 넣었잖아. 아, 맞다. 자기야, 아직도 기분 안 좋아? 응, 기분 안 좋아. 풀리겠지 뭐. 그래, 풀어라. 응? 나 자기밖에 없어. 죄송해요. 뭐가 죄송해요? 제가 괜히 아가씨 있는데 가르쳐드리는 바람에 분란이 나서. 분란 안 났어요. 태희 사귀었던 남자 있는 거 다 알았는데요. 뭐 요즘 결혼 전에 한두 명 사귀었던 이상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. 저도 사귀었던 여자 있었는데요. 그래도 아기까지 이해해준 남자는 드물 텐데. 아가씨가 결혼을 참 잘했네요. 아기. 어머. 실수를 했나 보네요. 저, 아무것도 아니에요. 자, 저 그만 가볼게요. 왜 사람 불러놓고 술만 마셔? 벌써 두 시간째야. 좋아. 확인을 할까 말까 벌써 두 시간째 이러고 있다. 그럼 안주나 더 시키자. 안주해서 마셔. 너 아기도 있었니? 몇 살이야? 지금 누가 키우는 거야? 아무도 안 키워. 그때 내가 처리했어. 자식이야. 왜 갑자기 나 따라서 내 일상을 흔들어놔? 한번 망친 걸로도 부족해?
너야말로 뭐하는 짓이야? 일방적인 건 여전하구나.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. 내가 먼저 너 찾았어? 네가 먼저 나 찾았잖아. 그것도 무슨 소리야? 네가 나 못 잊었다고 니올케 보내서 네 전화번호 줬잖아. 난 네 결혼 생활이 불행한 줄 알았어. 너만 원한다면 가끔 만나서 친구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. 네가 인간이니? 네가 인간이냐고! 무슨 말이야? 내 앞잠 잡아 후회하고 내 남편까지 고통 주니까 속이 시원해? 난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너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렸었어. 니네 집에서 받아주지 않아도 우리 세 식구만 있어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었어. 병든 시아버지 병구한 2년 했어. 나도 할 만큼 했어. 아이 얘기도 네가 내 남편한테 한 거지? 맞아. 맞아? 아이고 무서라. 넌 어쩜 애가 그렇게 독하니? 행실 바른 여자가 멀쩡한 총각 속이고 애지우고 시집가는 게 말이 돼요? 고모분의 집안은 뭐가 돼요? 여자 잘못 들어오면 3대가 망하는데. 이래서 사람 근본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. 널 반대한 내가 옳다는 걸 네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. 정말 천성 자체가 나쁜 년이야 넌. 뭐? 넌 뭐라 그랬어? 내 이럴 줄 알았다. 그동안 잘해준 척할 때부터 알아봤어. 대체 당신들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 무시해! 뭐야 이건? 잘못한 건 아시는군요. 놀라시는 거 보니까. 넌 왜 나왔니? 그런 어머니는 어디 가세요? 미진네 잠깐 다녀오려고. 그럼 다녀오세요.